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0년 3월 학평 나영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시그마 K1부터 5항까지 K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얘는 뭐예요? 우리 시그마 공식만 알면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곧바로 시그마 K제곱의 공식을 쓰면 얼마예요? 6분의죠. 6분의 얼마? 5에다가 5 곱하기 6에 2n 플러스 1이죠. 얼마? 11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5가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에 시그마 K제곱 공식 6분의 n, n 플러스 2n 플러스 1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러더라도 혹시나 요 정도는 우리가 공식을 까먹었어도 그냥 뭐 하시면 돼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을 일일이 더해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그러더라도 우리 자연수 K제곱 시그마 공식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얼마다? 55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